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능률 김성곤 1단어 문법, 그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거 쌤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감각동사라는 게 뭐냐? 일단 감각동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 오감, 다섯 개의 이제 감각.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로 이제 주로 이제 느끼는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감이 뭐가 있냐?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그 다음에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냄새 맡고 후각, 그 다음에 그 미각, 입으로 미각,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음으로 느끼는, 또 가슴으로 느끼는, feel, 이게 있겠죠. 그래서 다섯 개, 이런 오감으로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 감각동사들 뒤에는 꼭 형용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되고, 뭐가 오면 안 되냐? 부사가 오면 안 돼, 부사. 이게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게 끝이에요, 오늘 하는 거에. 그래서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되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예를 봐야겠죠? 자, look이 이제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예요, 보이다. 그래서,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뭐뭐 하게 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부사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는 부사처럼 쓰이는데, 영어로는 꼭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 플러스 형용사. 똑같아요. 사운드도 뭐뭐하게 들리다요. 들리다. 그래서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하게 들리다. 그 다음에, 스멜은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와야 된다. 부사가 오면 안 되고. 그 다음, 테이스트. 우리가 이제 입으로. 그래서 뭐뭐한 맛이 나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와서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문을 우리가 같이 봅시다. 자, These apples look delicious. 자, 이 사과들은 맛있게 보인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맛있게. 그래서 마치 이제 deliciously. 여기 ly가 deliciously. 이렇게 ly가 붙어가지고 부사처럼 올것 같지만 부사가 오면 안 된다. 부사가 오면 안 되고 여기 형용사가 와야 돼요. Delicious. 자, 두 번째, This ice cream tastes sweet. 이 아이스크림은 taste는 이제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sweet, 달콤한. 그래서 달콤한 맛이 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weetly. 부사가 오면 안 되고 꼭 형용사 sweet 형용사가 와야 된다. 세 번째, 자, she doesn't feel. 자, 여기 위에는 없었는데 feel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감각 동사예요. 그래서 feel happy. 그녀는 행복하게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eel이 이제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형용사 happy. 그래서 해필리가 오면 안 된다 이거지. 행복하게가 오면 안 되고 형용사가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데 하나 더 이제 알고 가야 돼. 하나 더 알고 가야 돼. 자,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건 알겠는데, 감각동사 다음에 like라는 이제 전치사, 뭐뭐 같은 혹은 뭐뭐처럼 전치사가 오면은 형용사가 오면 안 되고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like가 오면은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이것도 같이 추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문 보면, It sounds like a good idea. 자, 그것은 어떤 뭐뭐하게 들리다. 뜻은 똑같아요. 그렇죠? 뭐뭐하게 들리다. 뭐뭐처럼 들리다. 근데 여기 이제 like,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a good idea. 명사가 와야 된다. 여기에는 형용사가 오면 안 돼.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다음에는 꼭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하죠. 되게 짧고.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그 다음에 감각동사 like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그거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더 원하시는 파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선생님이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쌤이랑 공부해줘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때까지 안녕.